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블루보틀 스튜디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블루보틀 CEO 브라이언 미안 만나신 적 있죠? 네. 그때 대화 나눴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그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인스퍼레이션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가 좀 기억에 남고, 그거랑 또 하나는 본인은 바리스타의 스킬 이런 것보다 직원을 채용할 때 하스피탈리티가 되는 직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 직종이 있었다고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간호사, 뭐 패션 쪽 업계, 그리고 교사. 선생님, 네. 그리고 사회 뭐 복지사 네. 이런 전직을 가졌던 분들을 채용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저랑 이런 골목에 있나 보네. 되게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좋네요. 이런 데 어디예요? 이런 상점 같은 거 여기인 것 같아요. 블루보틀. 아 여기 있네. 문 열려요? 이거를 제임스 프리만이 네. LA에 론칭을 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는 트레이딩 때문에 좀 중남미를 좀 왔다 갔다 해서 네. 들러볼까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5월달에 하신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LA는 이제 시즌1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예. 교토만 처음으로 시즌 이번에 두 번째까지 끝냈어요. 이게 원두가 좋은 원두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시즌을 열 수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LA, 교토, 서울이 동일한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홍콩 상해도 다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네. 구성은 거의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두는 그 수입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나라마다 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재료도 뭔가 현지 재료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사용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 살짝 다 근무하실 때 입고 계신 옷까지 이 공간에 맞춰서 맞아요 여기 돼 있나 봐요. 아 이것도 자수로 박았어요. 프린팅 말고 벽 색깔이랑 색깔이 같은 색이라서 맞아요. 네 이런 것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게 색깔이 몇 개 안 썼어요. 네 유니폼도 나라별로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스튜디오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안에 공간 디자인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양태우 디자이너님이라고 한옥을 좀 주로 디자인하시는 분이랑 저희랑 같이 이 한옥 자체가 좀 근대화된 한옥이에요. 추정되기로는 한 1920년대 만들어진 한옥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 안으로 전기랑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조명들도 일부러 다 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물은 또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뒤에 보이는 항아리도 이번에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항아리도 네, 윤준호 디자이너님이라고 한 도예가분이 만들어주셨고요. 이런 테이블 자체도 아예 바뀌긴 했어요. 바리스타 시내라고 하고요. 옆에 나윤님이랑 소미님이 저희 같이 도와주실 예정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스튜디오라는 공간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스타그램. 사실 카페에서는 자주
붙이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우선 스튜디오는 조금 진기한 커피를 소개하고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창의력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과정이 다소 낯설고 생소하더라도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오늘 우리 같이 좋은 경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메뉴고 코스 형태로 한 잔씩 준비가 될 거예요. 차라고 하면 카페인이 있나요? 네,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커피로 이것도 만들어진 이유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커피도 식물 중에 하나고 또 체리라고 하는 열매 안에 그 이제 커피콩, 씨앗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커피의 본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커피콩을 아주 약하게 볶아서 그 원래 커피콩이 가진 연두색이나 노란빛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 색깔도 약간 연한 노란빛 하고 있고 아주 약하게 볶은 걸 갈아서 차처럼 우려낸 메뉴입니다.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면 1차 파보다 아예 안 갔나 보네요, 컬러가. 그래서 셀프 로스터기로 볶기도 했지만 한 2분 반 정도 볶고 아주 약하게 조금은 네 진짜 그냥 간단하게 조금 갈아서 뜨거운 물에 차처럼 우렸어요. 그 이 콩이 태어나 땅이 가진 느낌이나 햇살 좀 감성적이게 느껴지니까. 가운데 저희 가루 형태 커피 먼저 놔드릴 거예요. 그거 색이나 향 맡아보시고 물은 저희가 부어드릴게요. 몰랐어요. 굉장히 스위니스거든요. 엄청 다네요. 이 MN 커피는 알케미 프로세싱인데 혹시 워시드 내추럴 중에 내추럴 알케미인가요? 뭔가 그런 이미지도 좀 깨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커피도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인스턴트 커피는 새로운 추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인스턴트 커피랑은 달리 되게 깔끔하고 기름기도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완은 사실 현대에 좀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아시아 생산지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데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 캘리포니아는 저희도 이번 스튜디오 준비하면 처음 마셔봤는데 사실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신생지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트레이 안에 커피의 온 시대를 조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미국 회사 중에서 타이완을 옵션해서 구매한 거는 작년에 저희 블루보틀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되게 독특한데? 되게 독특하다. 나 이런 건 많이 먹어봤어. 걔는 그렇게 먹었는데. 스트로베리, 레몬그라스, 라임 주스, 주이시 브라이트, 라이브리, 퍼시스턴스, 스위트리 플로우. 얘는 되게 처음 먹는 거였어. 칠라이 그냥 약간 콤부차 같은 느낌이 좀 그런 거 산미도 괜찮고 약간 허비, 엘리어셔스 이렇게 좀 여긴 스위틀리 바질이라고 써있는데 나는 오히려 좀 더 요리한 듯한 엘리어셔스 케냐의 원래 SL34보다는 산미가 좀 약하죠. 케냐는 SL34만 있는 게 아니라 SL28이 주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클린하면 좋아하지. 클린하면. 꼼꼼하면 싫어하는 거. 이제 지금 내려드릴 쇼컵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래 걸리는 추출이에요. 그래서 앞에 남은 롱컵 천천히 즐기면서 추출도 봐주세요. 네, 그것도 약간 재미 포인트인데 사실 안에 담긴 원두 양도 많고 물도 아주 소량씩 붓다 보니까 바로 물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서버를 받치고 시작해도 되지만 처음이고 저거 안 받쳐도 되나? 왜 물 안 떨어지지 하는 네 조금 호기심도 유발해드리고 싶었어요. 벤 브로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같이 구성하고 기획했고 또 벤님이 직접 콩 볶아서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미국에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스튜디오만을 위한 소규모의 로스팅 팀과 함께 다 볶으셨대요. 두 분이 직접 오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셨어요. 직접 마이클은 아직도 네. 교육팀장으로 있으신가요? 사실 교육팀장님은 아닌데 저희 회사에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5주년 기념해서 한국 방문하시면서 부산에서 열린 그 WOC 에도 네 그래서 저희 진짜요? 저희 커피 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루 종일. 혹시 몇 그램 들어갔어요? 80g. 이게 한 잔용인 거예요? 이게 두 잔용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테루아의 영향으로 또 차 같은 느낌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만이 원래 티가 유명한데 그 티 농장의 지금 3세, 4세들이 커피를 심기 시작했고 인재 수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커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SL34나 뭐 중남미 커피를 가져와서 심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되게 이렇게 조금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방법으로 커피를 내리고 뭔가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님이랑 벤님이 키사텐을 방문해서 뭔가 이렇게 그 바리스타가 한 잔 한 잔 정성스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요즘 너무 좋은 기술, 좋은 머신 많지만 어쩌면 바리스타의 손으로 내리는 이 커피가 가장 좋은 커피가 아닐까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미래를 보셨대요. 그래서 탄생한 메뉴입니다. 맞아요.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름이 왜 숏컵인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추출된 시간은 정말 긴데 표컵은 그 진짜 딱 양 때문에 드리는 양이 에스프레소처럼 적어요. 초코 요거 노트 뭐라고 써요? 리치 히비스커스 레이지너스. 남은 양이네요. 하늘 종류 안에 들어가 있어서 허브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위에 라인 뿌려드렸어요. 간단하게 한 입 두 입에 나눠서 그래요. 양도 에스프레소처럼 좀 소량 진하게 나올 거예요. 보다는 조금 더 묶기는 했어요. 네, 네, 아까 세 개 속으로 주셨을 때. 그래서 애프터 파티 속만은 제일 좋았어요. 아무래도 길이가 여운이 좀 길어. 카페 애들은 되게 클린한데 끊어지는 느낌. 너무 처음 봤어요. 리스티크입니다. 블랙 먼저 드셔보시고요. 기호에 따라 우유 첨가해서 드세요. 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카드예요. 끝나게 해주세요. 네.